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어메이징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두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는요, parallel 되겠습니다. 우리 parallel 하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일단 그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Very similar and often happening at the same time 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쌍둥이처럼 유사하고요.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동시에 뭔가가 일어나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굉장히 평행이라는 거가 뭐 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가 평행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바로 parallel 되겠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어떤 모양과 그런 양식으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skeptic인데요. skeptic의 우리가 영문 해석을 볼까요? someone,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who habitually doubts accepted beliefs. 자, 사람들은 대충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신념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신념이 굳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항상 뭔가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를 온전히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좀 뭐 회의론자들, 그 회의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skeptic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skeptical 이래서 a를 붙이면 형용사로 뭔가에 대해서 믿기 힘든, 신념을 딱 굳히기가 어려운 회의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Others guessed it was a window to a parallel universe. 자, 오늘의 이 parallel 표현은요, 바로 이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평행우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평행우주의 이거에 그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아닌가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guessing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이 혹시 평행우주로 보여지는 창분 아니야? 라고 추측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Floating City가 되겠습니다. Float이라는 거는 막 둥둥 떠다닌다라는 건데 둥둥 떠다니는 도시 뭐 과연 있을까요? Residents of Jiangxi and Foshan in China recently reported that high-rise buildings seem to be hanging in the air. 네, 중국은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포샨 지양시성의 주민들은요, 이곳의 거주자들은요,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것이죠. High-rise buildings라는 거는 as you can see them in the picture,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높은 고층 빌딩을 얘기합니다. 마치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 하나도 아니고 여러 빌딩들이 공중에 이렇게 딱 대롱대롱 매달려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봤다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소식이.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has not yet been identified. 그러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루머가 이제 여러 가지 게싱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현상의 원인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Some people believed they were singing a secret NASA experiment.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데요. 몇몇 사람들은요, 이거 혹시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비밀스러운 나사의 실험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Others guessed it was a window to a parallel universe. 자, 우리 봤던 그 표현이죠. Parallel universe. 그 평행우주로 통하는 창문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There were also skeptics. 물론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Several people believe the floating buildings could have been an illusion called Fata Morgana, which is a mirage, something that is seen and appears to be real, but actually is not, that distorts images라고 했습니다. 좀 다소 긴 문장인데요. 좀 새로운 단어도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앞에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너무나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떠다니는 건물들의 이미지는 약간 환상 같은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파타 모르가나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우리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미라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신기루가 되겠죠. 이거 일종의 신기루 아니야? 자, 신기루의 영어 표현을 볼까요?
Something that is seen and appears to be real. 눈에도 보여요. 실제 있는 것만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Actually, it's not there. Actually, they are not real.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신기루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미지가 왜곡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지를 왜곡하는 그 신기루, 파타 몰가나라는 그러한 우리가 일명 그렇게 부르는 신기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What is unique about this case of Fata Morgana is that things look higher. 자, 어떤 신기루처럼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그래도 과학적인 설명에 부합한다고 느껴지는데 이 파타 모르가나의 이 중국에서의 이 케이스에서 조금 독특한 거는요. 그 물건들이 그 물체들이 낮게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Generally objects are lower than they are in mirage. 자, 보통 신기루에서는요, 물체들이 높이 떠있기보다는 실제 물체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페타 몰가나의 하나의 현상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 우리도 다음에 어메이징 뉴스에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